가족 여행인데 가족들이랑 제가 지금 같이 안 살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공항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비행기가 6시 비행기예요. 그래서 첫날에는 그냥 밥 먹고 숙소에 있을 것 같아서 되게 편하게 입었어요. 이런 살짝 크롭 기장의 반팔티 입어줬고 밑에도 미스티프 바지 이런 바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네이브 가방, 첫날 OOTD. 제가 편집도 해야 돼가지고 여기 코스 가방에 얘를 넣어서 들고 캐리어 들고 공항으로 갈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출발해볼게요.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 나도 표정을 사야 돼. 그게 맞는 거 같아. 너 사장 설정 어떻게 해? 이거? 어. 몰라. 안녕하세요. 말차 하나 샀어. 귀여운. 저 해보고 싶어. 나도. 근데 누나 저거 하면 울잖아. 날 뭘로 보는 거야 지금? 오리다 오리. 오리다 오리. 사는데 힘들어. happens every summer things are moving slow and time to unwind only gives me time to spend alone
can't help but wonder if anyone's in town. Scrolling through the phone on a Sunday, just hanging around with nothing to do. Summer, loving, give me something. I'm about to lose my mind. Cause when I see you, I think I need you. I saw her under moonlight, a flower in her hair, and didn't think she'd notice, but I know she caught my stare. And I can't help but wonder what she's thinking now. Ding! Oh. 동물 시간 선택하라. 오 됐다. 아 뭐야? 2시 예약 마감. 아 예약 마감됐어. 아 나 마감됐네. 아 짜증나. 야 어쩜 이게. 오늘은 제주도에서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립 빼고 메이크업은 다 해준 상태고, 제가 이번 여행 내내 들고 다닌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여행 내내 이 립밤을 들고 다녔었어요. 제가 립밤 고르는 기준이 살짝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특히 컬러 립밤은 우리 하프들한테 보여드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컬러 립밤을 바르면 이렇게 입술 안쪽에만 컬러가 빠르게 날아가는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뭔가 완전 마음에 드는 제품을 못 찾았었거든요. 근데 이거 테스트하려고 딱 발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 너무 부드러운데 이게 립밤인데도 발색이 너무 잘 돼서 놀랬고, 이게 살짝의 착색이 있거든요. 그래서 립밤인데도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더라고요. 제가 립밤 고를 때 향도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상큼한 레몬향이 나요. 그래서 너무 바를 때마다 기분이 좋아. 근데 또 비건 제품이에요. 너무 완벽하죠. 예전에 저희 유튜버 친구 수연이랑도 얘기를 했었는데, 에이블랙이 팔레트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립 맛집인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에이블랙 립이 진짜 좋거든요. 이 립은 총 5가지 컬러로 나왔는데, 1호는 사랑스러운 느낌의 피치코랄 컬러고, 2호는 제 최애 컬러인데 차분한 로즈핑크 컬러, 3호는 웜쿨타지 않는 정성 레드 컬러, 4호는 깨끗한 핑크 컬러, 5호는 제가 평소에 너무 좋아하는 플럼빛 베리 컬러예요.
딱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좋은 요 귀여운 크기의 미니 세트도 이번에 출시가 되었는데 4호와 5호 컬러는 미니 세트를 통해서만 구매 가능한 컬러라는 점 참고 부탁드려요. 1호부터 5호까지 전 컬러 다 너무 예쁜데 저는 2호랑 5호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2호를 베이스로 깔아주고 5호를 안쪽에 살짝 발라줄게요. 요 립밤은 이렇게 발랐을 때 입술이 진짜 촉촉하거든요? 이렇게 보기에도 수분감이 되게 많아 보이고 촉촉해 보이는데 입술이 답답하지가 않아요. 진짜 너무 편안하고 그래서 여행 중에도 얘를 계속 바르게 되더라고요. 요 에이블랙이 6월 달에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획전으로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니까 선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이렇게 립까지 발라주면 오늘 메이크업은 끝났고 어제 살짝 타가지고 오늘은 안 탔으면 좋겠네요. 그럼 일단 나가서 카메라를 또 켜도록 할게요. 안녕. 잘 지냈다. 여기는 스타벅스 애월 DT점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얘는 쑥떡 프라푸치노고 얘는 흑임자 라떼. 어 이쁘다. 여기서 사진 찍어줘. 오 그치 그치. 가운데가 아니고 이거 약간 치우쳐야 돼. 그치. 내 말 찾아 내 말 찾아. 내 말 찾아. 키스났어 우리.